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코어는 안녕하신가요? 오늘 제일 힘들지만 중요한 코어 운동을 해볼 텐데요. 코코 잠들어 있던 코어를 서른이의 나이트 루틴 시즌 2 24시 챌린지와 함께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업! 웨이크업! 네, 오늘은 복근부터 등허리 부분까지 자극을 시켜주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코어 강화와 함께 또 허리 근육을 기르는 운동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트위스트 크런치를 해볼 텐데요. 바닥에 누워서 손은 머리 위에 올리고 다리를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이 반대쪽 팔꿈치와 만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교차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35초 동작 반복하고 5초 휴식할 텐데요. 배에 다 단단하게 힘을 주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상체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다리가 더 빠지면서 복근을 안으로 쥐어 짜주세요. 힘들어요. 10초. 좀만 내주세요. 3, 2, 1. 마무리. 바로 다음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우리 슈퍼맨 동작을 진행해 볼 텐데요. 머리 위로 양손은 이렇게 올려주시고 팔과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동작입니다. 기립근과 광배근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가보실까요? 우리 35초 동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하시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꽉 잡고 계시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셔도 좋아요. 되게 자극이 많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호흡하시면서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잡아보세요. 다리 무릎 쫙 해주시면 조금 더 힘에 자극이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내려오시고 5초 휴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슈퍼맨 랫풀다운 하겠습니다. 응용 동작인데요.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머리 위로 손을 놓고 들어올린 상태에서요. 얘를 이렇게 마치 잡아당기듯이 이쪽 광배로 팔꿈치가 내려가듯이 자세를 취해주시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렸다가 슈퍼맨처럼 쭉 뻗었다가 올리면서 수축, 올리면서 수축, 이렇게 난이도 있는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35초 동안 진행하고 5초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쭉 펴시고 들어갑니다. 최대한 팔꿈치가 양쪽 옆구리 쪽으로 쫙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이때 최대한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승모근이 발달되지 않게 하부 쪽으로 중심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우와. 자, 10초 남았습니다. 3, 2, 1, 마무리. 자, 이제 다음 동작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어나서 스쿼트 앤 크로스 런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런지를 뒤쪽 대각선으로 뻗으면서 한번 다시 스쿼트를 하시고 반대 대각선으로 뻗으면서 한번 이때는 가시는 뒷다리 팔 같은 방향으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할 거고요. 35초 동안 동작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런지 할 때는 팔을 쭉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옆구리까지 불려질 정도로 자극이 오게 꼬아주세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제 가볍게 바로 호흡하시고 오늘 또 빠질 수 없는 리듬 체조 스트레칭으로 또 마무리 동작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골반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한 번에 두 동작을 이어서 진행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허리를 곧게 펴진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 구부려서 지탱하시고요. 뒷다리는 뒤로 곧게 뻗어주세요. 뒤로 앉듯이 중심을 뒤로 쭉 보내주셨다가 다시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앞쪽 햄스트링을 가슴 밖에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뒷다리 골반 쭉 밀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햄스트링 앞으로 자는 보게끔 이렇게 세트로 30초 동안 반복하겠습니다. 쭉 늘려주시고 세워서 가슴으로 무릎을 쭉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무릎이 펴질 수 있게 내려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쭉 밀어주시고 자, 3초 남았습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복해볼게요. 뒷다리 쭉 늘렸다가 앞쪽 햄스트링 쭉 눌러주시고 뒷다리 골반 쫙 늘렸다가 다시 앞쪽 햄스트링 호흡하시면서 반복해주세요. 자, 마무리. 그 다음인데요, 허벅지랑 허리를 스트레칭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 앞으로 지지를 해주시고요. 한쪽 팔을 만세를 해서 뒤로 쭉 넘겨서 뒷다리를 구부려서 잡아주세요. 발가락을 잡고 조금 더 허벅지가 당길 수 있도록 구부려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이 정도까지 와서 자극이 오시면 여기서 멈추셔도 좋아요. 이 상태로 15초씩 양쪽 유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후 하면서 가능하신 범위까지 허벅지를 쭉 당겨주세요. 반동 주지 마시고 지긋하게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시고 반대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다리 지지하시고 팔을 돌려서 뒤에 발가락 잡아주시고 가능하신 범위까지 허벅지를 쭉 늘려주세요. 하시면서 15초 동안 이제 3, 2, 1 천천히 돌려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고급편 함께 마쳤습니다. 스트레칭도 고급편에 맞춰 강도를 조금 높였는데요. 코코 잠들었던 코어가 딱 깨어나는 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닉네임 김미영님, 저도 수지님처럼 고급편 리듬체조 스트레칭 동작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몸이 많이 굳었는데 매일 하면 좋은 유연성 기른 동작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럼 수건을 이용한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햄스트링이 가장 좀 많이 늘려줘야 되는 부위니까 여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NF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팔을 들려갈 때 말아놓고 손을 떼면 쭉 올라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수건을 발끝에 걸어서 최대한 아프게 당기실 거고 다리는 그에 아픈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시면 돼요. 팔은 당기고 다리는 저항하는 이 힘이 맞닥뜨리면 뒤에가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까지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저항만 해도 뒤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그시 미는 힘으로 팔은 당기고 다리는 밑으로 누르는 15초. 뭔가 이 아픔보다는 힘이 좀 드실 거예요. 15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시고 후 하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거의 한 3세트만 하잖아요. 여기 있던 가슴 닫기가 이렇게 툭 내려가시고. 근데 이걸 처음엔 일시적이지만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본인 자기 있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허리 스트레칭. 이렇게 수건을요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아요. 그럼 어깨도 되게 시원하고 허리도 늘어나고 허벅지까지 쫙 자극입니다. 이렇게 15초 동안 호흡해주시면서 유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닉네임 모나미자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서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해도 될까요? 아, 저도 솔직히 단백질은 엄청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뭔가 이 고기로만 먹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성분들 근육이 잘 붙으려면은 쉐이크 같은 거 타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전 동물성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등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저는 식물성으로 대부분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그 단백질 쉐이크의 함량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뭐 지방이나 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참고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닉네임 럭키 두부님. 팔, 다리, 복부 운동은 많은데 등이나 신체 후면 운동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동작이 있을까요? 아, 네. 후면 운동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 조금 높이가 있는 데서 하면 더 좋아요. 소파 같은 데다가 다리 올려놓고 힙을 쭉 미는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그냥 바닥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최대한 뒤꿈치로 밟아서 엉덩이가 올라가는 느낌인데, 마냥 배를 올리지 마시고 복근은 안으로 당겨주세요. 그럼 힙에 더 중심이 집중될 수 있거든요. 뒤꿈치로 밀면서 복부는 당기는 상태로 올라갔다가 등에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갈 땐 좀 힘 있게 쭉 올라가시는데, 뒤꿈치로 밟으면서 복부 말아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렇게 한 15회 한 3세트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약간 슈퍼맨 동작이랑 비슷한데요, 오른다리 들 때 왼손, 왼다리 들 때 오른손, 그 다음에 양쪽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진짜 여기 등이 좀 많이 라인이 잡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거는 하나, 둘, 셋을 하나로 해서 10세트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서른이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코어가 탄탄해야 하루가 편하고 다른 동작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까지 코어 운동 잊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서른이의 나이트 루틴 시즌2 20주차도 힘내서 따라와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